셋. 오. 감사합니다. 좀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캐롤 아니고요. 뽀로로 아니고요. 기타 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공연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 크게 한번 쳐주시면 제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 마구마구 올려서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으세요? 네, 박수 함성 크게 한번 도와줄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그림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캐롤 아니고요. 뽀로로 아니고요. 기타 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간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되셨으면 박수 함성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래서 이래서 노래를 안 해요. 오케이, 자 가보자. 잠깐만, 잠깐 박수 나중에. 잠깐 헷갈려. 와, 네, 아니 박수 나중에요. 잠깐만, 헷갈려요 이거. 잠깐만, 밑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와. 제가 연주한 게 녹음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또 녹음할 거고요. 또 녹음할 거고요. 또 녹음할 거예요. 마치 뭐 하듯이요? 그림 그리듯이.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삶의 그리는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기타 로로와 갑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음악에서 좀 중요한 건 리듬이거든요. 리듬을 한번 넣어볼 건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할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박수를 보내려고 할 거거든요. 조금만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이 안 나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여러분들 센스 있으시게 앵콜도 요청해주시고 굉장히 재밌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멋있는 곡 선물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표님이 요청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특별하게 제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재미난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구는 여러분들 이쪽이니까요. 저쪽이요. 네. 여기. 네. 출구는 저기서 나가실 때 출구는 여기서 들렸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신 다음에 혹시 중간에 가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타로로 TV라고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한 번씩 찾아주시고 유튜브 한다고 찾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가자. 오늘 공연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반응도 좋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 좀 품격 있는 하루 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클래식 좋아하세요? 클래식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박수 치면 안 돼요. 잠깐만 박수 치면 이따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틀리면 바로 다음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